네, 안녕하세요. 청재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제 동기계자재 박람회가 예전에 천안에서 열렸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 이후로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박람회가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와서 여기 부스에 제품을 정리해 놓고 전시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볼게요. 엔테크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기계를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오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위치는 여기에 동간 여기 위에 보시면 3-3-19예요. 네,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 부스를 좀 요 번호를 찾기 힘드시다 그러면 저쪽이 아마 입구일 거예요. 저기 입구인데 입구에서 오시면 이 원 인터내셔널이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고 있어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여기 옆에 이렇게 엔테크가 있습니다. 박람회 오시면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는데 오시면 뭐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오셔서 꼭 청년시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업체들이 또 여기 동간에 와 있는지, 이 행사가 오늘 크기 때문에 동간도 있고 서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품들도 엄청 많습니다. 제 주변에 저희 회사 주변에는 여기 지금 전부 큰 업체들만 와가 있는데요. 원 인터내셔널이라고 이렇게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작업기들이 있고, 우리 쪽에는 대원 GSI라고, 이게 뭐냐면 색채 선별기예요. 이런 것들은 잘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제품인데, 저희가 쌀이나 뭐 식품 같은 경우 이물질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뭐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앞에는 이렇게 뉴런 모터스라고, 여기 농기계 이동 수리 센터라고, 이런 차에다가 장비들을 넣어서 이렇게 순회를 돌면서 정비를 하는 차들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소개를 하기보다는 우선 여기에 거두순한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큰 업체들은 여기 얀마, 얀마도 들어오고, 구독자님 중에서도 이런 걸 뭐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어떤 거라고. 저도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는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중장비 업체 해외 같거든요. 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로다도 있고. 그리고 저기는 이제 굴삭기도 있고, 이쪽에는 좀 타이어 회사, 농기계 타이어, 그리고 건설기계용 타이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기 굴착기라는데, 요 제품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농촌에서 사용하면 되게, 일단 엔진이 아니니까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라, 유라 통상입니다. 저희 회사에, 요 회사가 저희 엔테크에 엔진을 공급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워낙 엔진하고 건설 장비하고 워낙 많이 하니까 이렇게 부스를 크게 하고 왔습니다. 무선 조정을 하고 계십니다. 전노에는 조용한데요. 이야,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게 이제 계속 보급된다고 보셔야 돼요. 무선 조정으로 해야지, 사람이 탑승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무선 조정해야지 안전하거든요. 저런 제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회사인 황소농기계라고, 제품들은 아직 다 들어와 있진 않고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본 업체 구보다라고 합니다. 구보다는 유명하죠. 콤바인. 이마고도 트랙터가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도중이고요. 이쪽은 국내 업체인데 아인삭이라고, 전동 부품, 전동 충전 드림, 충전 드림의 국내에서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웅에서 나온 고소작업차입니다. 세웅 보이시나요? 세웅에서 고소작업차. 여기는
네. 고소 작업차, 미니도 있고, 발판이 나무로 되어 있네요. 네, 여기도 청선농기. 네. 우리 쪽에는 대륙기계라고, 네, 그리고 파쇄기 만드는 업체입니다. 파쇄기. 나무 같은 거를, 장가지 같은 거, 여기 넣어가지고, 파쇄를 시켜서, 요 거름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많이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건 LSM트론에서, 이거는 트랙터가 엄청나게 크네요. 둘 다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 직접 농업을, 농작물을 생산하시는데, 필요한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제품을 구입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이런 기계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견적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제품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직접 운행도 해보시고, 네.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박람회라는 거는. 네. 자, 이제 대충 한 바퀴 정도 돌았는데요. 네, 이렇게만 돌아도 지금 10분 정도 네, 소요가 됐습니다. 꼭 한번 와서 저희 엔테크 부스에 오셔서 정리 시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부스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동강 3-3-19입니다. 네. 그럼 내일부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